본마을 친구들 안녕하세요. 성경학교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번 성경학교 주제를 외쳐볼까요? 다 같이 시작!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출발. 자, 복습 퀴즈 두 문제 풀고 우리 로마서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 우리 친구들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우리 답을 확인하면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하나, 둘, 셋.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첫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들으니까 기억나지요? 두 번째 문제. 우리 다 같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외쳐볼까요? 아마 모르는 친구들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보지 않고 외쳐봅시다. 시작!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 자, 잘했어요. 자, 그럼 오늘 나눌 말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오마을 친구들, 이건 무슨 물건일까요? 그래요, 나침판이에요. 동서남북 방향을 알려주고 가야 할 길을 지시해주는 도구예요.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옛날엔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에게 나침반이 필수였어요. 여행객들은 나침반을 보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저기구나 하며 방향을 알고 갈 길을 정했어요. 바울도 일평생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에게도 방향을 알려주고 갈 길을 정해주는 나침판이 필요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침판보다 더 정확한 분이 바울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믿지 않고 바울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멀리 떠나도 교회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편지를 썼어요. 바울의 교회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교회가 핍박에 흔들리지 않고 이단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 중에서 바울이 꼭 가고 싶어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혹시 어떤 교회인지 아시나요? 바로 로마 교회예요. 바울은 특별히 로마 교회에 대한 마음이 컸어요. 이유를 말씀으로 알아볼까요? 로마서 15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래요.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 교회로 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번번이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욱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성경의 로마서가 바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 안에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가득히 담겨 있어요. 바울이 그럼 로마를 영원히 방문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언제나 정확해요.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그때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고 말했어요. 바울은 아무 잘못도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이사랴에 있을 이유도 예루살렘에 갈 이유도 없었어요.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가게 되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는 아주 먼 길이에요. 지금은 먼 거리도 비행기를 타고 한 번에 빨리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엔 배를 타고 오랫동안 바다를 건너야 했어요. 오래 걸리고 위험하고 힘든 일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울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엄청나게 센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높게 쳤고 배는 이리저리 흔들려서 뒤집힐 것만 같았어요. 배에 탄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짐을 모두 바다에 버렸어요. 하지만 광풍은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어요. 하늘은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깜깜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죽겠구나 하고 절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선 이번에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갔어요. 그렇게 바울은 그토록 소망하던 로마에 도착했어요. 비록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도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을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온마을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둘째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해요. 바울은 어디서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죄수로 로마로 가는 길에서도 사람들을 섬기며 예수님을 드러냈고 로마에 도착해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참 기쁜 소식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는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있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해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놀이터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해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성경학교 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친구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면 언젠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온마을 친구들, 교회를 사랑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용감히 전하는 우리 온마을 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도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저희도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어린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세요. 남은 성경학교 기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세요.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가 더 이상 제한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여름 성경학교 말씀 챈트 새 구절을 우리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무마을 친구들, 날씨가 엄청 더워졌어요. 우리 모두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더위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겨봅시다. 이제 이틀 남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주일도 잘 보내고 내일 오전 10시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에서 만나요. 안녕.